또 혹시 가베 맥타이즈 많이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? 가베 맥타이즈는 정말 반짝이 물고기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. 왜냐하면 보는 것 자체가 벌써 반짝반짝 빛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자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찰칵찰칵 붙이면서 모양 만들기가 너무 좋죠. 자,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가베랑 연계하기가 너무 좋은 게 정사각형도 있죠. 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있어서 뭔가 각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넓게 만들었고 꼬리 지느러미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무지개 물고기를 만들 테다. 그러면 우리 친구가 이렇게 지느러미까지 해서 모양을 아구 같이 만들어내서 멋지게 물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칠판에 탁탁탁 붙이면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만들어내고 바닷속 풍경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친구 물고기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. 그냥 무작위로 물고기 만들어봐 이런 것보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 속 주인공이 반짝반짝 빛나는 무지개 물고기였잖아. 그러면 우리 승호가 무지개 물고기 만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보면 훨씬 책 내용과 함께 연계를 해서 만들어보고 또 그 이야기가 연장이 돼서 내가 만든 물고기를 가지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. 뭐 무지개 물고기가 바다에서 문어 할머니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을까? 문어 할머니 한번 만들어볼까? 해서 스토리로 연계를 해서 함께 교구 활동하시면 더 재미있는 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